동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해경이 연안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해 해경과 속초 해경은 동해안 해상에 강풍을 동반한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박들의 입출항과 수상 레저 활동을 통제하는 한편 해안가와 방파제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